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요. 1부에선 뜨거웠던 논란 4.3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2부에선 예고해드린 대로 관광 쪽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 다 관광업계랑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시죠? 한때 저는 관광협회 출입기자였습니다. 아, 출입기자. 네, 그거밖에 잘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거 거의 쌍팔년도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제주도에서 이제 관광으로 크게 의존하고는 함덕이 제 고향입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제주에 살면은 이 관광이랑 연관이 없을 수는 없죠,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모든 경제 활동의 70%인가. 예, 근간이 또 관광과 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자, 오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중국이 드디어 예.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개념이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단체 관광을 나라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란 나라 아니겠습니까? 국가 사회주의입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개별적으로는 들어오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관광객이. 근데 이 개별 관광과 단체 관광은 사이즈 자체가 달라서 그렇죠. 예. 지금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모양이에요. 중국인들 이제 또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제주항하고 서귀포 강정항 예, 여기도 예. 크루즈가 이미 뭐 11개월치 예약됐다고 보도 나왔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예. 아, 그런 거 보면 참 규모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요. 예. 원래 여행에 대한 규제라는 게 국가가 규제하는 게 즉 나라는 이제 여권을 발행하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나가는 거는 자유고 예, 예. 들어가는 나라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나라의 비자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 예. 미국에 가려면 미국 비자를 받는 거지 예, 예. 한국에서 뭐 하는 게 아닌데. 아, 갑이 예. 한국이라는 겁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희한하게 그 단체 관광객들에게 대해서 어떤 예. 그 중간 통제를 하나 봐요. 예, 예. 그 한국 비자를 아마 중국에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예. 관공서를 통해서 받도록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죠. 여권이 있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중앙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게 예, 예. 우리 상식하고 좀 안 맞는 거죠. 어쨌거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예. 관광업계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었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싹 빠져버리니까 관련 업계 종사하셨던 분들께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긴 했었습니다. 네. 뭐 사드랑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 비사를 좀 봤더니요. 예. 저 어떻게 봤더니 그 코로나 직전 제일 많이 왔을 때가 2016년이라는데 예. 중국이 관광객 숫자가 306만을 넘었답니다. 아. 어마어마한 거죠. 제일 적었던 것이 2021년에 6,381명. 예, 예. 300만이 넘었는데 6,5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예. 드라마틱한 변화가. 그래서 한때는 신제주 특정 거리를 예. 중국인 그 업체 이름 해가지고 바오젠 거리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명명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현 누에마루 구 바오젠. 예. 그 당시 이제 우군민 지사 시절이었었는데 우군민 지사가 중국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또 뭐 혹은 중국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 당시 굉장히 그 많이 중국도 갔었고 그렇죠. 그렇죠. 노력을 했었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그 평가는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이제 그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들을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니 도지사도 찾아갔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설명회를 중국 현지에서도 연다. 굉장히 좀 들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경제적 호화를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너무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 이런 또 중국인 단체 관광 때문에라도 좀 경제를 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중국도 가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가 관광 논란도 있고 오버투어리즘 예. 얘기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다수의 중국 관광들이 제주도에 오면 예, 예. 아무리 적게 소비를 해도 예. 현지에서 뭐 안 자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관광을 왔으니까.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의 소비 경제의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 제주도 경제 입장에서는 예. 분명히 저기 환영해야 되고 저 제대로 맞을 준비를 해서 경제적 예. 효과를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는 것은 참 환영하는데 예. 근데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돼 있는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은 규모가 또 상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광업계는 뭐 전세버스나 기사 통역 안내원 등 그동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규모가 엄청 축소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회복이 돼서 맞이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단기간에 대한 것도 굉장히 걱정이 많던데요. 어렵죠. 예. 그래도 뭐 일정 정도 갖춰져 있는 게 있어서 예. 뭐 수급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한참 성수기 때 그 예. 인원들이
대표 아까 300만이 넘다가 6천 명까지 떨어졌으니 예. 그 종사자들이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자기 직장이 있는데 예. 이쪽으로 돌아와라 했을 때 이쪽에 어떤 임금이나 어떤 대우 수준이 파격적으로 높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전부 그걸 신규 인원으로 채우는 거는 이제 갑작스럽게 신규 인원을 그렇게 채우기는 쉽지 않으니까. 예. 한때 저희 우려 상황이긴 했는데 중국인 관광객 활성화될 때 예.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 중국 국적의 항공기를 타고 네. 중국인 여행사가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아, 그렇죠. 중국인 숙소를 들려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 중계 떨어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덜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 예. 지적이 한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좀 덜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업계에서는 이 유커가 돌아온다라는 얘기에 굉장히 그 환영을 하는 모양인데 그 빈자리를 좀 많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예약된 규모를 보면은 그래도 예. 그냥 양적으로는 예. 뭐 그래도 떨어졌던 비용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힌트인데 양적으로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제주가 항상 관광과 관련된 정책을 얘기할 때 질적 관광에 대한 부분이 좀 예. 많이 부족했었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참 몰려오던 시절에도 이게 너무 싸구려 저가 관광 위주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예. 사실 관광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은 개별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관광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은 좀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고 좀 더 예.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특수가 열리면서 예. 잘 보시면 인원 채용을 대규모로 한 데가 카지노하고 면세점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사실은 예. 카지노나 면세점은 뭐 연관은 돼 있긴 한데 예. 도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카지노 면세점은 어차피 이제 외국인 전용이니까 예. 당장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로 온다 그러면 아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겠죠. 특히나 우리 면세점은 예. 구조적으로 약간 그 보따리 장사 중국 예. 단체 관광객들이 일부는 관광을 하지만 또 일부는 또 이렇게 그렇게 또 실리를 챙기는 예. 여기서 이제 좋은 양질의 물건 믿을 수 있는 물건을 하고 가면은 중국에서는 그게 바로 소진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수치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예. 면세점 이름이 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롯데 예. 면세점이랑 신라 면세점 예. 1년 매출의 규모가 2조였습니다. 아. 제주도 감귤 예. 조수익보다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예. 사실은 제주 관광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좀 비판도 좀 있었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예. 이제 관광이라는 게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걸로 경제 예. 효과를 보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쓰레기라든가 각종 인간의 활동에 따르는 어떤 오염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플러스를 더 크게 만들고 마이너스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예. 아무래도 내국인 관광에 비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경제적 효과는 떨어지고 마이너스 효과가 좀 더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이제 관광 형태를 보면 예. 어떤 장소에 눈으로 하는 구경을 간다든가 예. 아니면 쇼핑센터 같은 데 몰려가서 이렇게 면세점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예. 약간 좀 패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쩌면 좀 개별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단지 어떤 이 눈으로 보는 광경뿐만 아니라 예. 몸으로 하는 체험을 하면서 그러면 더 자주 오게 되고 여러 예. 번 오게 되고 와서도 쓰는 규모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개발해서 예.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질적 관광 관광협회나 공사에서 일부 이제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예. 이게 단체 관광객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 같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비교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을 갈 때 많이 가는 나라가 뭐 한국, 일본이 예. 대표적으로 많이 꼽히는데 일본에 가서 쓰는 돈과 한국에 와서 쓰는 돈이 규모 차이가 꽤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는 한 120만 원 쓴다 그랬었나?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환율 감안해서요? 예, 네. 일본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쓴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은 저가 관광 쪽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우리 제주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객단가 높이를 하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가 중심으로 하면 예, 예. 관광업계에 돌아가는 이익이 사실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보시기에도 지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뭐 대처라든가 준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하게 마련된 상태에서 다시 또 6호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 양쪽으로는 들어오는 건 맞는데 예, 패턴을 보면 아, 우리가 준비가 좀 그만큼 돼 있느냐.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관광을 공급 사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쨌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여름에는 그래도 각 그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해수욕장에 다양한 어떤 물놀이 예, 예. 과거에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아직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손님으로 유치하기에는 뭔가 좀 접점이 안 만들어지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여름을 제외하고 이제 물놀이 시즌이 아닌 나머지 계절에서는 과연 어떤 액티비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느냐. 예, 예. 뭐 제주에서 대표적인 게 뭐 골프, 뭐 승마, 각종 이제 탈 것 뭐 이런 것들인데 예. 그런 부분들의 중국 단체 관광하고는 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율출봉은 많이 가시던데, 율출봉. 예.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그 성산 율출봉에다가 그 큰 광장 올라가는 예.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기업 상표를 갖다 커다랗게 그랬었죠. 거기다 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예. 예. 당연히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요, 그때. 아, 그렇죠. 사진 찍기용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좀 우리 제주의 고유의 가치를 갖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너무 기업들 위주로 해서 그때 끌고 와서 뭐 이렇게 저가 관광으로 너무 유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얘기들도 좀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한참 잘 나갈 때 예.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보너스 개념으로 예. 해외 여행을 시켜주기에 소위 말해서 좀 만만한 데가 제주도였죠. 가깝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무비자이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 참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6화가 온다 이렇게 해서 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6화가 많이 오는 것은 많이 올 때 이 또 부정적인 정서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국인 관광객들은 또 그만큼의 자리를 갖다가 다른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내비치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죠. 있고 정서적으로 서로 예. 좀 이렇게 중국 분들이 자기들끼리 잘 어울리고 예. 다른 사람을 신경을 잘 안 쓰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너무 또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내국인 관광객들이 오히려 그 좀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지적도 예전에 좀 제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하려다가 또 내국인 관광객들 놓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들도 네.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국인 관광객은 이제 단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거의 예. 트렌드가 네네. 개인 개별 관광으로 전환되는 추세인 것 같고 중국인 관광객의 특징은 일단은 이제 수용성에 대해서는 찬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입구에다가 유명한 저게 뭐니 스파 시설인데 거기도 못 오게 했던 경우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사실은 서로의 수용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 그 그런 거 함부로 거시면은 그죠? 뭐 인종차별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네. 아, 인종은 아닌가요? 같은 우리는 황인종이니까. SNS상에서도 테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인 관광객 뭐 입국 아 뭐지 입장 금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논란됐던 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제주 관광의 큰 축이 지금 사실은 내국인 관광객인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 너무 이제 관심이 또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긴 하던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예. 어찌 그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관광객을 맞는 업주와 예. 그 관광객들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최소한의 선 같은 것들을 지켜나가면 그런 마찰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가이드 하는 업체하고 해서 식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딱 그 시간을 지켜달라든가 뭐 마냥 그 어느 매장을 점거해가지고 수십 예. 명의 아주 100여 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 계속 있으면 점주 예.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많은 손님을 받아서 좋았는데 예, 예. 계속 가지 않고 그냥 시간 잡아먹고 있으면 예. 오히려 분위기 망치고 다른 손님들 떠나버리고 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예. 뭐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우리가 의뢰 자세일 것이 아니라 예. 정확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네. 서로가 지켜야 될 선은 지키고 하다 보면 예. 어떤 분위기 현장의 분위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처음에는 다소간의 마찰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 중국분들도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떻게 남들이 행동하는가 하는 거는 서로 보면서 지킬 건 지켜야 될 텐데. 뭐 그건 이제 매너의 문제인데. 그렇죠. 예. 일단 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 저희 도민들의 세금이 좀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이니까 약간 일정 정도는 이제 조정이 가능하니까 예, 예. 그 코스 자체도 너무 이제 면세점
저 카지노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말고 예.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풀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그 업계의 내부적인 어떤 그 이익 분배의 구조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면세점이 가서 매출 예. 얼마 이상 나오면 또 가이드가 또 일부를 또 그 이제 보상을 받고 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사실 어쩌면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또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인 자정의 노력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자정만으로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저 뭐야 도에서 좀 개입해달라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그게 규칙을 맞는다고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몰라도 그게 사실 정당한 저 보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일종의 호객 행위에 따른 이제 네. 보상을 받는 건데 그건 어쩌면 관광객의 어떤 그 이제 그 예.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검찰이 열심히 불법 송객 수수료 조사하지 않습니까? 송객 수수료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안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제 들여다볼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건 사실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중국에서 근데 그 이익이 도민사회에 고루고루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이고 자, 이 이야기로 한 번만 좀 더 옮겨가고 싶은데 근데 너무 중국 관광객 유치에만 공을 들이느라고 이 한 나라에만 관광을 의존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드 때나 코로나 때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갑자기 어느 순간 무슨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서 싹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 거기에 기대서 생활하시던 분들께서 굉장히 크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과거에 70, 80년대에는 예. 이제 관광을 일본 관광객 유치 전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의 노선도 많이 끊겨버렸는데 예. 말씀대로 특정 국가만 너무 선호하다 보면 예.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거죠. 다변화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변화라는 게 우리가 뭐 어느 나라 오세요, 어느 나라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모든 나라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왔을 때 예. 정말 어떤 남다른 어떤 재미를 볼 수 있는 예. 그런 매력을 많이 개발하면 예. 우리 단가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단가가 맞지 않으면 정말 싸구려도 단체 관광객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관광이 발전해야지 지금처럼 그 대량 어떤 그 양이 많아서 좋다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몰빵 구조로 가버리면 아이고 예. 전문가 나오셨네요. 이게 정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예, 예. 그 변수에 따라서 관광 산업 자체가 휘청일 수가 있고 그렇죠. 큰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약간 작은 얘기인데 예. 그 우리가 500억을 투입해서 동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코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도에서. 네. 크루즈가 내려가지고 쭉 걸어서 와서 뭐 동문시장 들리고 지하상가 들리는 코스를 중국인에서 만드는 게 있는데 예. 사실은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버스 타서 바로 이제 딴 데 가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이 투입됐지만 관광객을 위해서 예.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반성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도 전에 취재를 통해서 많이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크루즈가 들어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있겠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크루즈가 들어와서 막 거기서 뭐 꽹가리치면서 환영 다 하고 했는데 버스에 실어가지고 면세점 갔다가 바로 또 다시 또 크루즈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원래가요. 예. 원래가 크루즈 관광은 실속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타봐가지고. 예, 크루즈 관광은 예. 큰 배가 들어와고 그림이 좋으니까 사진 찍고 보도하기는 좋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크루즈 배 안에서 먹고 자오는 예. 걸 다 해결하고 예. 밖에는 잠깐 바람 쐬러 눈 구경하고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 와서 여기서 숙박을 하고 여기서 놀고 살다가 다시 떠나는 사람에 비해서 실속이 없다. 현지에서 쓰는 규모가 예. 훨씬 작아요. 그러면 크루즈 체류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우리가 가니까 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래봤자 어차피 숙박을 기본적으로 숙식을 배 안에서 하거든요. 네, 뭐 심지어 밖에 나갈 때 도시락도 줍니다. 예. 예. 근데 그만큼 사실 매력적인 장소라면은 크루즈가 기항에서 체류하는 시간도 길어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와서 짧게 머물다가 그러니까 가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크루즈 관광이 발달한 데가 카리브해 지역이잖아요. 예, 예. 가보신 모양이네요. 카리브해 지역, 카리브해 지역에 그 나라들이 관광 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예. 미국에 네. 크루즈 회사들만 돈을 벌어요. 아. 대부분의 그 저 소비가 예를 들어 크루즈 회사의 크루즈 선박에서 쓰는 돈이 예. 현지에서 쓰는 돈에 거의 100배가 될 겁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크루즈 유치하려고 그렇게 예. 애를 쓰고 공무원들이 볼 때는 그 크루즈 프로그램 하시는데 크루즈 배가 들어온 그림처럼 멋있는 게 없어요. 일단 저거 한번 시간 되면은 예.
제주항 가서 버스가 예. 어디 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특파원이 또 예. 예, 가시는군요. 어쨌거나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관광을 해서는 안 된다. 뭐 크루즈도 크루즈 많이 뭐 오면 환영을 해야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제주 그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예. 된다는 말씀으로 좀 디테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보셨겠지만 예. 동문시장에 이제 야시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아, 인기가 엄청 많아요. 가끔 가보면. 진짜.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그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줬더니 뭐 어떤 요리를 만들어라 누가 지시한 것도 없잖아요. 다 각자 와서 그냥 그 온갖 기기묘묘한 재료를 만드니까. 예, 예. 기묘한. 아, 기묘한. 뭐 되게. 아무튼 사람들이 거기 아주 복작복작 되는데. 예, 예. 어, 중국 관광들도 그런 데도 좀 가서 그 좀 이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아마 당분간 대박 나겠죠? 아, 지금도 네. 꽉 찼는데 또 거기까지 가시면 예.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예, 관광업계 자체적으로도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매력적인 그 관광 코스들을 개발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숙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제주도에서도 이걸 관광산업이 우리 제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이걸 관광업계 쪽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만 뭐 지원해주고 이럴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질 좋은 관광 쪽으로 가는데 좀 정책적인 역량을 많이 발휘를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질적 관광 얘기는 10년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용역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네. 이제 관광의 한 측면이기도 한데 이제 기존의 업체들하고 또 새로운 업체들 사이의 관계적인 어떤 경쟁과 이런 것들인데 예. 푸드코트, 푸드트럭 예. 이런 얘기가 장난 많았어요. 네. 푸드트럭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아, 아 예. 네, 그러면 사실 그 관광에도 효과 있을 걸로 보이는데 대신에 기존의 상가를 운영하시는 예.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세금 다 내고 임대료 다 내고 있는데 저 사람들 와서 쉽게 돈 버는 게 이게 예. 되냐 규제를 해달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느 쪽에 맞춰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변호사님이 도지사라면 어느 쪽에 맞추실 건데요? 저는요. 예. 이제 푸드트럭에 조금 더 영업의 자유를 좀 많이 주는 쪽으로 할 아.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네. 기존 업체들이 어떤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하다 보면 예. 변호사님한테만 가면 자꾸 세부적인 그 계획들이 자꾸 나와요. 아이디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도정에 좀 반영시킬 수 있을지도 좀 원래 그 저기. 행정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이 아니고 행정에 디테일이 있습니까? 그 투표 용지에 좀 이름 좀 나왔습니까? 투표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시사전망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자, 오늘 강호진 센터장 현덕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